깜짝 놀랐던 신기한 게 키도 커 보이고 디올맛 조던 시카고 맛 사카이 베이퍼 와플이랑 살짝 불편한 점이야. 내가 이런 말 하는 거를 나이키에서 본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 나이키 신발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반말 모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왜 반말 모드로 영상을 찍냐면 저희 카페 컨텐츠 추천란에 KNY07님이 에스더님 반말 모드 해주세요, 에스더님이 반말옷 여름옷 하울 같은 거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옷 하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말 모드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반무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들아 시작할게. 라고 자빠졌네. 그래서 오늘은 댓글에 너네들도 같이 나한테 반말로 적어줬으면 좋겠어. 자 내가 이번에 산 신발은 바로 조던 1 스모크 그레이 하이랑 얘 이름 뭐였지? 내가 사놓고도 모르겠어. 아 여기 있구나. N354 라인의 에어 줌 신발이야. 내가 이 신발을 산 지는 꽤 됐어. 근데 이거를 지금에서야 리뷰를 하네. 앞모습은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 얘들아 요거를 봤을 때 너네들은 떠오르는 신발이 있니? 나는 바로 이번에 발매한다고 하는 사카이 베이퍼 와플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가 사카이 신발을 사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사카이 맛으로 신어도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하는데 이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예뻐 보여갖고 나는 그냥 구입을 했어. 이거는 한정판 제품은 아니고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그런 신발인데 미드솔이 두 개로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플라스틱? 막 이런 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단, 두 단, 세 단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굽만 해도 한 5cm는 될 것 같아. 나는 키가 작아갖고 굽이 높은 신발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신발을 신으면 운동화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빵 커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는 너무너무 좋더라고. 사카이가 되게 해체주의적인 그런 신발이잖아. 근데 이 신발도 되게 해체주의적인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 이 에어줌 신발이 N354 라인인데 N354 라인에는 데이브레이크도 있잖아. 근데 N354 라인의 데이브레이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원래 데이브레이크는 나일론 천 이런 재질로 돼 있는데 N354 데이브레이크는 약간 망사로 돼 있어갖고 발꼬락이 움직이는 게 다 보여갖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내가 방금 이 말을 한 거는 N354 라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다는 말이야. 옆모습에 보면 이렇게 나이키 N354가 적혀져 있고 미드솔에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고 여기 에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탭이 들어가 있고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고 통 부분에 보면 N354 해갖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 밑면은 이렇게 생겼어. 뭔가 외계인처럼 생겼는데 여기에도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다. 왜 이 신발을 샀냐면 살짝 멋을 주면서도 런닝화로 편하게 신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는데 와 나 이거 신고 나서 정말 정말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냐면 너무너무 편한 거야.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쿠션감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 재질은 약간 세무 같은 재질로 돼 있어. 정말 얇아. 그래서 답답하지도 않고 구멍도 정말 많이 뚫려 있어서 통풍도 굉장히 잘 될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신었을 때 살짝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 뭐냐면 이 뒤에 이 탭 부분이 위로 올라와서 자꾸 내 발목을 막 찌르더라고. 그래서 이 신발을 신을 때는 꼭 양말을 신고 신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멋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불편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나코탭이 붙어있잖아. 또 이렇게 탭이 하나가 더 붙어있어. N354 샬라샬라샬라샬라 뭔가 이런 게 또 붙어있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 상자도 N354라고 적혀져 있고 나이키 신발 중에서도 비주류라서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고 가격은 179,000원인데 저렴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웃솔 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 키도 커 보이고 너무너무 편하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비록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거든. 이번에 또 내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갈 때 이 신발 신고 짐을 좀 날라야겠어. 발이 피곤하면 안 되니까.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한데 한정판이 아니라서 아무 때나 막 구입을 할 수도 있고 편한 신발이라서 너네들한테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어. 어떻게 생각하니? 색깔도 두 개인가 세 개가 있는데 나는 흰색을 좋아해서 흰색으로 구입을 했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 이번에 산 신발 조던. 애들아 나 반말이 너무 어색해. 조던 1 스모크 그레이 하이 제품인데, 스모크 그레이 미드 알지? 조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드는 좀 근본이 없다 해서 미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드가 약간 디올맛 조던이라고 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러링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렇게 딱 이번에 하이 제품이 나왔지 뭐야? 근데 여기가 빨간색이야. 약간 시카고 빨간색? 이거 시카고랑 비교를 해볼까 한번? 이렇게 시카고처럼 위에는 빨간색이고 밑에는 스모크 그레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빨간색도 포인트가 돼서 너무 예쁘지만 이 빨간색 부분도 그레이 색상이었으면 정말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역시 나이키에서는 우리 뜻대로 해주지 않잖아. 그래도 나는 이것도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 이거는 내가 왜 두 개를 갖고 있냐면, 내 시카고 얼마 전에 집에서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인스타를 딱 틀었는데 조던 서울에서 요거를 기습 발매를 했더라고. 그래서 바로 누구보다 빠르게 택시 타갖고 친구도 한 족을 구입을 해갖고, 나는 240 사이즈 그리고 친구는 235 사이즈를 구입을 했어. 그래서 일단 있어 보이려고 두 개 다 준비를 해봤고, 조던 하이는 왜 신발끈을 안 묶어서 주는지 모르겠어. 난 요게 너무 귀찮은 것 같아. 근데 또 나름 이렇게 신발끈을 묶으면서 기대해보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 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 근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귀찮다 얘들아. 에어줌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로 갔고 조던은 반업을 했어. 조던은 무조건 반업 이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 안 그러면 너무 꽉 껴갖고 불편한 것 같아. 짠, 이렇게 신발끈을 한번 묶어봤는데, 신발끈은 검정색이랑 흰색이랑 두 개가 같이 와.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바꿔가면서 착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이건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여기는 약간 스웨이드 같은 재질이고 여기는 쭈글쭈글거리는 쭈구리 가죽이야. 그리고 나이키 스우시도 약간 스웨이드 재질인데 나는 약간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 이 스우시가 그냥 요렇게 가죽으로 됐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나이키에서 본다면 요렇게 말할 거야. 어림도 없지. 잘 알고 있고 난 요것도 너무너무 예쁘고 구입을 할 수 있게 돼서 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얘들아. 어떤 사람들이 보면 혼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 밑에는 약간 디올 맛, 위에는 약간 시카고 맛?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토박스 부분도 흰색이어서 너무 예쁜 것 같고, 솔직히 이 토박스 부분이 검정색이었으면 나는 안 샀을 것 같은데 흰색이어서 난 너무 마음에 들고, 빨간색이 싫으면 어차피 요즘에 신발을 이렇게 바지로 덮어서 신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덮어서 신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이 빨간색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코디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요게 그리고 또 지금 리셀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 지금 내가 영상 찍고 있는 요 시점에는 리셀가가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반대로 형성이 돼 있더라고.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른 제품들보다는 부담없이 구입을 해서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조던인 것 같아. 스모크 그레이 미드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하이로 나와갖고 내 손안에 싹 온 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 너네들도 한 족씩 다 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스모크 그레이 미드 같은 경우에는 요 아웃솔 부분이 회색인데 요거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요 제품을 봤을 때 나는 약간 조던원의 유니온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내 바램이고, 어쨌든 요거는 실물로 보면 더 너무너무 예쁜 그런 제품인 것 같아. 이 빨간색 부분이 싫다면 그럼 여기를 커스텀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만족을 하는 신발인 것 같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스모크 그레이 미드 하이 중에 뭐가 더 예쁜가 요런 걸로 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난 미드도 예쁘고 하이도 예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너네들이 눈으로 봤을 때 예쁜 제품을 구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조던 하이 이 제품 두 개 사이즈가 같은 거거든? 근데 스모크 그레이가 크더라고. 나는 처음에 이거 사이즈 잘못 받은 줄 알았거든? 봐봐 얘들아,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데 스모크 그레이 색상이 조금 더 커. 왜 큰지 모르겠어. 이것 봐, 앞에 보면 조금 더 크지?
내가 신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이 리뷰가 너네들한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 그래도 이런 신발이 요즘에 발매가 되었고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눈여겨봐도 좋은 신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 자, 그러면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떡볶이라고 한 번씩 남겨줘. 왜 떡볶이냐면 요 빨간색 부분을 보는데 자꾸 떡볶이가 생각이 나네. 그래서 갑자기 요거를 보면서 떡볶이가 먹고 싶어졌어. 정말 별다른 이유가 없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자. 그때는 내가 존댓말 쓸게. 나도 어색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더 어렵다, 친구들아. 나한텐 반말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애들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자. 안녕!